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의 훈풍도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못 갔기 때문에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럴 때 어떤 섹터나 업종 봐야 될지도 또 조언을 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은 최근 시장이 사실 좀 좋았습니다. 이 2900까지 붕괴되면서 시장의 우려감들 많았었는데 2900 붕괴된 이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수급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고요.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매수를 했죠. 굉장히 크게 매수를 했고 그 자금 중에서 뭐 70%, 80% 이상이 전기전자로만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막 쫙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힘있게 올라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금일 같은 경우 3000선을 탈환하는 다시 3000선 위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000선 위로 올라온 게 코스닥은 1000 위로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3000선 위로 올랐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모습 나왔듯이 3000선 위에서는 외국인이 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3000선 위로 갔을 때에는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금일 뭐 게임주라든지 코스닥 장비주,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가면 국내 시장은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선 위에서는 3000선 아래처럼 뭐 대형주들 특히 전기전자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 이런 기대보다는 조금은 이 속도감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전기전자에 대한 뷰 특히 반도체에 대한 뷰는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큰 우려감들보다는 좀 조금 마음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3000선 위에서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탄력적일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 한번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도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었는데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자동차 업종들도 사실은 전기전자,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매수 금액이 워낙 컸죠. 그러면서 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덜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전기전자보다 매수 금액이 덜 들어와서 그렇지 이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운송 장비도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차, 기아 다 바닥권, 박스권 하단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판매 추세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 11월 들어서 기록했던 현대차와 기아가 기록한 판매 대수는 10월에 이어서 반도체 공급 차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하는 수준이 있지만 감소하는 폭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12월에는 감소폭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현대차만 보더라도 12월에는 이미 주말 특근을 실시하면서 국내 공장 생산량이 기존 계획 대비해서 20%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동률 90% 상회가 뭐 사실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4분기부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개선된 실적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2월의 판매량 추이를 좀 봐야 되겠는데 판매량 같은 경우는 이 최근 4개월간 역성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증가세, 판매량 증가세가 첫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달이 12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었던 판매량이 시장 예상보다 좀 많이 늘어나지는 못한다. 시장 예상만큼 따라오진 못한다라는 부분들. 이 원인이 반도체, 칩 부족이죠. 이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12월에 이 판매가 증가세로 된다. 이 부분은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영향력이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달
것이 12월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숫자로 보여주는 게 12월이고요. 그리고 12월에 이어서 2022년 1분기 보더라도 이 그동안 대부분 차질 물량을 많이 빚었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 미국에서 RV를 중심으로 한 신차 모멘텀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12월에 시작한 플러스 전환세는 2022년 1분기까지도 1분기에는 뭐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3분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21년 4분기부터 시작된 판매가 회복이 된다라는 이 판매 회복으로 인한 이익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실은 판매 회복 속도는 현대차가 조금 더 빠릅니다. 하지만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PR이 현대차가 7배가 좀 넘고요. 이 기아는 700 안 됩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을 당기는 요인이 되었고 이 수급이 주가의 반등으로 작용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빠르게 올라가는 완성차에 있어서 특히 이 현대차와 기아의 반등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앞으로의 흐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자동차 업종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